부산의 물공급 지역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곳은 경남 창녕과 합천입니다. 합천 황강하류와 낙동강 본류인 창녕에서 개발한 강변 여과수에서 하루에 95만 톤을 취수해 그중 47만 톤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발표하려던 환경부의 보고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보고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8월 12일하고 9월 17일에 연구용역 자문단에 지자체에서 또 추천하신 주민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선 보고회를 한번 거쳤고요. 11월에 상류권역, 하류권역으로 해가지고 좀 토론회 같은 걸 좀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역민의 추가 재산권 침해가 없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의 기존 설명 외에 추가 대책은 없는 상황. 도정지문에서는 경남 취수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 주민 피해 문제가 집중됐습니다. 주민 동의가 안 돼서 난강댐 물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창녕 합천물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다고 봅니까? 환경부는 상수원 보고역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지역민이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변 여과수만 빼가기 위한 사탕 발림식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중간 검토안에는 강변 여과수 개발에 따른 추가 규제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물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취수장을 만들겠다라고 한 건 합천댐을 사용하면 더 맑은 물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대책을 요구했고 김경수 지사는 면밀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취수원 답변화도 부산 대도시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녕 합천 주민이 희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렇다 특정 지역 주민을 희생양 삼아 진행하는 국책 사업은 더는 안 됩니다. 말이 저와 나눠먹자는 거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 문제가 생계와 생존에 절박한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 용역 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 방안들이 실제 타당한지를 경남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의 피해는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원에 이어 지난달은 기록적인 폭우에 물난리마저 겪은 창녕과 합천. 경남의 물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